네, 안녕하세요. 달새뉴 필름입니다. 오늘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4단원. 어이, 뭐야, 이거. 4단원.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4단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7차 시에. 아우씨, 왜 이래, 이거. 욕한 거 아닙니다. 7, 8차시고요. 교과서는 138, 139, 140, 140. 1, 140, 134. 아유, 진짜. 왜 이렇게 길어? 괜찮습니다. 전 선생님이니까요. 138에서 143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어떻게 해? 뭐 그러면 엄마가, 그래, 어떻게 할, 넌 가야 돼. 넌 네가 선생이잖아. 막 그런 거.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 쓰기. 글을 쓰는 거예요. 자, 너구리가 징그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파란색 KF94 마스크를 깔끔하게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예쁜 사랑, 하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주장을 펼치고 싶은 문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논설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쵸? 논설문. 따단. 선생님이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 뭐가 있어요?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오고, 근거 1, 근거 2, 근거 3. 여긴 뭐가 있어요? 요약 혹은, 그 다음에 주장의 재확인.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 스마트폰 중독. 그 다음에 즉석 음식 즐겨 먹기. 뭐,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갈래의 책만 읽기. 하나라도 열심히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떠올려 보자. 선생님은 어떤 걸할 거냐면은 그 저번에 그주이 바로 직전 파트에서 했던 그 환경 오염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일회용품 남용. 남용이라는 건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나요? 선생님, 이거 계속 필기를 하면 가뜩이나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타이핑을 쳐서 해드릴게요. 일회 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 문제 상황 가운데서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을 써봅시다. 선생님, 직접 이거 쓸게요. 우리 주변에서 일회 용품을 많이 쓰는 문제에 대해 논설문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에서 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주장했다가는 그걸 써야 되겠지. 일회 용품, 봐봐. 일회 용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이런 말 하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일회 용품 사용을 줄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거가 뭐 환경이 오염된다. 있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작게 쪼개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뭐 태평양 언저리까지 날아가서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죠. 자원이 낭비된다. 자원 절약을 할수 있어요. 이걸 만드냐고 너무 많이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종이컵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매립지가 부족하다. 쓰레기를 파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쓰레기 같은 거 어떻게 해? 뭐 태우거나, 아니면 묻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묻을 장소가 부족한 거지. 태우면은, 아유, 이거 안 되지, 그치? 논설문을 쓰려면 먼저 문제 상황을 떠올려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하고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료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일회용품 환경오염. 잠깐만,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거 수업한 거 나왔네. 자, 일회용품 환경오염. 검색해 볼까? 뭐가 나오는지.
네, 이런 거 나오네요. 일회용품 얼마나 쓰시고 계신가요? 뭐 배달음식,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음식, 플라스틱, 정부의 대책. 플라스틱이 많이 환경오염. 아, 여기 이게 나오죠.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문제도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간편하지만 가장 해로운 소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체 소재가 나오기엔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땐 대체할 만한 것이 없는데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가 되고 정말 대체가 안 되는 것들에서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플라스틱 배형 뚜껑이 있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 환경들이 정부 주도 아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또 어떤 게 있을까? 예안 보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 뭐 얼만큼 많이 사용하시나요? 지금 보면은 새가, 아이고야 진짜. 보면은 환경오염 중 바다 환경오염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5조 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에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해변에 버리는 쓰레기의 73% 병뚜껑, 플라스틱병, 비닐봉지 등의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검색 빠밤. 그죠? 이거 일단 챙겨놓고, 첫 번째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료가 아까 뭐였지? 나 선생님 해놓고서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내용이냐면 플라스틱 아니고요. 인한 해양 오염 실태. 그죠? 이거 이제 갖다 쓰면 되지, 그지? 그리고 얘는 일단 지워놓고, 두 번째는 선생님 자원 낭비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치? 자원 낭비. 일회용품 자원 낭비. 자, 보겠습니다. 자원순환. 일회용품 사용을 멈춰주세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커피를 시키면 끼워주는 컵홀더와 비슷한 종이컵 홀더를 보셨나요? 보기에는 세련됐지만 자원 낭비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누가 이런 것도 올려놨네. 일회용품 때문에 자원 낭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 뭐 그닥 지식인에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유용한 게 많이 없어. 뭐라고 쓸까? 일회용품 재사용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말고, 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충북 친환경 생활 지원센터니까 좀 믿을만 할 것 같죠? 텀블러를 거듭해서 사용하면 일회용품 컵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일회용품 컵은 재사용률이 1% 남짓이므로 텀블러를 재사용할수록 누적되는 온실량상의 가스의 양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텀블러가 완전한 친환경 제품이 되려면 하나의 텀블러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이게 아무튼 이거 뭐야? 일회용품 재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아니야. 뭐라 쓸까? 일회용품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 일단 이렇게 쓰고요. 세 번째 거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매립지 부족이죠. 쓰레기 매립지 부족 실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선생님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쓰레기, 매립지, 부족. 서울에는 현재 광역 자원 회수 시설이 네 곳 있으나 소각 용량이 부족해서 2019년 하루에 969톤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했다. 하지만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가 2025년 이후에 서울 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026년부터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추가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족한 상황이긴 하네요. 자, 근거를 뒷받칠 만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찾아본다. 정확한 수치를 담은 도표나 통계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면 좋다. 이게 근데 쉽지 않지, 그치? 근거와 자료가 타당한지 짝과 함께 판단하고 판단 결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근거와 자료를 보완해 봅시다. 근거가 주장과 관련,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어떤 내용을 쓸까? 판단 기준, 뭐. 우리 앞에서 근거 판단 기준 같은 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죠? 근거 판단 기준 어디 나왔을까? 근거 판단 기준 어디 있나요? 신뢰할 만한 출처인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근거가 신뢰할 만한가? 뭐 이 정도를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거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근거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다. 나 솔직히 말하면 아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만 줘야겠다. 얘는 보완할 내용. 조금 더 주장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본다.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있는 대로 한번 글을 한번 써볼게요. 제목을 먼저 써야 되는데 제목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이게 당연히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상황을 처음 얘기해야 되니까 요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당장 일회용품 사용을 정지할 수는 없지만 줄여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이거 정지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 하면 좀 약해질 것 같아서 우리는 일회 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을 끝낼게요. 아, 네, 선생님 이거 들여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
들여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따라 멀리 태평양까지 흘러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다. 따라서 그 물고기를 먹는 더 큰 물고기를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고 자연 근처 바다도 심각하게 오염된다. 선생님 지금 대충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써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재활용 되지 않는 일회용품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아까 그런 근거가 있었는데 어디였지? 내가 지원 아니 그건 했던 것 같은데 사진에서 이게 어디였어? 아 이거 내가 출처를 모르겠네. 출처 아이 참 출처를 남겨놨었어야 되는데 낭비되고 있다. 뭐랄까 이게 잠깐만 왜 사진이 잘 안 보여? 사진이 이거 써야겠다. 한 해 동안 버려진 69억 톤의 플라스틱 중 9%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다. 2015년 아이고 2015년 한 해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에 아 선생님 기억을 못해 바본가 봐 어떡하지? 플라스틱에 9% 아 진짜 플라스틱에 아니야 9%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폐기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많은 일회용품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많은 일회용품들이 한 번만 쓰고 버려지고 있다. 많은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아 진짜 글 못 쓴다. 세 번째 이유는 매립지의 부족이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는 인천과 다른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아니 매립할 수 있는 장소는
포화 상태이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는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 아, 진짜 어렵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하고 마침내는 먼 미래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유 위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하고 먼 미래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선생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글을 쓰도록 할 거야. 아, 근데 정말 급하게 글을 써야 돼서 정말 못마땅하게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예쁜 글을 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쓴 논설물을 모든 친구들과 바꿔 읽고 글 표현에 적절한 뒤 객관적인 표현을 했는가 모호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선생님이 글을 쓰면서 모호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이네요. 땀을 닦고 있어요 너구리가. 이 단어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알맞은 말을 메모 안에 써보도록 합시다. 우리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죠.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주장 밝히고 본론에서는 근거 보통 두 가지에서 세 가지였죠. 결론에서는 요약하기도 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어요.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배웠죠. 새롭게 안 사실, 뭐 131 같은 거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근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쓸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5단원 들어가는데요. 5단원은 속담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네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인사하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를 왜 해? 다음 시간에도 인사를 해야 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녕.